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8장 9장에 와서는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신 것을 기적을 통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시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나병 환자, 혈루병 여인,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를 먼저 아버지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에 그 제자가 23절에 보면 함께 배에 오르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배에 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현장을 목격하고 저들도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적이 아니라 또한 믿음을 가지고 따랐는데 어려움을 만나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나서기는 했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바람과 풍랑이 저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 찬송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같이 동행하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오늘 제자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는데도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다고 해서 바람과 풍랑이 피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바람과 풍랑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현실에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고 순탄하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 생활 잘하여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나의 직장에 어려움, 사업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게도 됩니다. 혼자 세상에 남아 염려와 외로움의 삶에 허탈한 삶을 살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여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과 환란이 있습니다. 병으로 신음하기도 하고
고난으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축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해도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환난과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자녀가 모두 죽게 되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또한 병을 얻어서 험대를 알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게 되는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욥은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4절에 말씀합니다.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만 같아요. 바다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안간힘을 쓰지만은 그 파도와 싸우는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됐으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무시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일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적마다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마치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과 고통도 외면하시고 주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드디어 25절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외칩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한 바람과 풍랑 앞에 배가 파선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도 이러한 것을 보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사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럴 때에 그런 일도 다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우선적인 믿음의 삶을 보여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의 사건을 보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집사님 믿음으로 이기세요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정작 믿음을 상실하게 되고 내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저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내가 당할 때에 우리가 늘 믿음이 약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풍랑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의 질문은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정의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한 받는 건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그러면 그냥 우리 추상적으로 믿음 좋아 그럼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오늘 믿음의 오늘 바로메타예요. 오늘 평가되는 거예요. 잣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 한 것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군지 알고 있느냐? 오늘 기적을 많이 베풀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나를 누군지 아느냐? 아직도 잘 몰라. 너무나 조금밖에 몰라.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사역의 현장에서는 믿음이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는 그저 주님 주님 하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부로 아유 저분 믿음 좋아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잘 그 참 위험한 얘기예요. 누가 누구 보고 믿음 좋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오늘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행동이 좋아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오늘 주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오늘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평가되는 거예요. 오늘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먼저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순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려고만 노력을 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 후에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일을 기적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에 그 위기를 해결해 주고 나중에 믿음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늘 믿음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뭐 외모가 좋으냐 이거 보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믿음만 말씀하고 있어요. 치료할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믿음만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로마의 군대 100사람을 거느리는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뭘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을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주님 안 오셔도 전능하신 분이신데 말씀 한마디면 다 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낫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확고하면요,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26절에 말씀하죠. 오늘 제자들은 비록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저들이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깨우게 되고 주님은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바다에 익숙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가지고도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우리가 일기 예보도 위성을 통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주일치 한 달치까지도 이렇게 예보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 상황을 일기 예보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중남부 지역에 큰 토네이도가 11개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재산피해를 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캘리포니아는 살기 좋다고 하는 땅인데 요즘 왜 이렇게 더운지 97도, 달라스보다 더 더워. 그래갖고 나는 그게 나쁜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살아서 그런지 고소하더라고 또.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고소해. 아이 그래서 이것도 제 죄를 회개했습니다. 아 이게 잘 살아야 되는데 여기보다 덥다고 그러니까 또 고소해. 그 며칠 전에는요 아프가니스탄에 또 산사태가 나가지고 수천 명이 그냥 매몰됐잖아요. 네, 과학은 우리 인간의 수명을 조금 늘릴 수는 있어요. 또 질병을 좀 치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고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되는 기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는 것이 오늘 믿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풍랑과 파도의 문제까지 해결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믿음은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하여도 내 곁에 주님을 깨우고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이 주님의 육체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내가 혼자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에
기쁨과 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늘 한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자들은 사람들의 육신의 병만 치료하는 분으로 알았다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풍랑과 폭풍우 가운데 주님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폭풍이나 바람이나 풍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죄와 비참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응답하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 여러분 자꾸만 추상적으로만 믿음이 뭐요? 물어보면 믿음 뭐 믿음 있잖아요.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뭐요?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거요. 예수님의 존재,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존재를 내가 믿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마치 주무시는 듯한 주님을 모시고 가는 항해와 같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바람과 폭풍우가 불어 위기의 상황, 한계의 상황을 맞는다고 하여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나운 바람과 폭풍우가 제자들을 두려움과 죽음의 상황으로 몰고 가기는 하였지만은 주님을 놀라게 할 수는 없었어요. 오늘 주님이 타신 배를 침몰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간다고 하여도 우리 주님께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줍니까?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위협하는 존재이나 우리 주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자연을 제어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과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험난한 인생의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것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운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잘할 수만은 없어요. 실망시킬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뭐 잘할 때 부모님에게 늘 잘만 했나요? 실망을 시킬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있었죠. 이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자연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뭐 100% 다 잘하나요? 우리가 못할 때도 있어요. 부족할 때도 있어요.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곁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위기 상황을 만날 때에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꾸짖으실 때에 잔잔케 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믿음은 비록 작지만 소멸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머릿속에 믿음 같지만 머릿속에는 뭐 모르는 게 없어. 그냥 뭐 드룩드룩 다 들어가. 그런데 실천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실천하는 믿음이 그래요. 제가 이 사업하는 분들도 그래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그냥 따르륵따르륵 해. 그런데 실천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한다? 비서관만 해, 남의 비서관만. 진짜 회장은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뭐가 있어요? 실천력이 있단 말이에요. 실천력이. 그러니까 딱딱 실천을 하니까 큰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릿속에 많은 거 담아둔다고 해서 그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믿고 오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실천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고난의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라요. 많은 이들이 보면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 당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다 떠나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고 믿음이 다 떨어져. 뭐 하나님이 어딨어? 주님이 어딨어?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주님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다 떠나며 결국에는 주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가 해결할 데다가 다 망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겨자씨 믿음을 가지십시다. 자꾸만 자랑하지 말고 참 믿음 자랑하는 사람 보고 참 미련한 사람 없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믿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믿음은 주님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